이번에는 아주 진짜 또 재미있는 사주입니다. 뭐야? 금수가 뭐를 제압해야 돼? 예. 이게 한 몸체가 됐잖아. 그렇죠? 일시주가 뭐야? 한 몸체가 됐으니까. 시주에 록이 있는데 록이 세력을 잃었죠. 이런 무조건 이 세력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정사가 있으니까 제압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정사가 있기 때문에 제압이 안 된다. 정이 있는데 제압이 안 돼가지고 구멍이 뚫렸으니까. 자, 이 사람은 세력을 보니까 그물이 뚫렸죠?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다? 금수운이 좋다.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금수운이 길하구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정사묘인데 이렇게 저 개가 이렇게 보금이죠. 보금이면 얘가 수생목 목생화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식신 생재가 돼. 식신 생재격이다 이 말이야. 식신 생재격. 식신 생재격이니까 이 사람 뭐야?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장사 내지는 사업을 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느냐 보니까 항상 목이 화를 생각하고 있죠. 목이 화를 생할 때는 목이 뭐를 생해? 화를 생할 때는 승목이 화를 생하느냐 조목이 화를 생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승목이 화를 생하는 사람은 무슨 모선을 뭐를 해? 이거는 섬유계통이라고 했죠? 요거는 장식이다. 그러니까 섬유계통의 장사는 주로 뭐 해요? 아, 옷장사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 아, 옷 장사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개수가 보금이라 수생목, 목생아. 내가 목을 생하고 목이 재를 생했죠. 그럼 요 재를 생했으면 항상 비니에 이제 이렇게 연월주에 있는 재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나한테 와야 돼. 아, 나한테 들어와야 돼. 사축합의로 나한테 돈을 들어왔죠. 아, 그러니까 내 거다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인관계 보면 혼인관계를 보면 일단은 뭐를 본다? 궁을 보고 그 다음에 성을 본다. 자, 궁에 축이 있으니까 축 중 개수가 있죠? 그럼 몇 개야? 하나 개가 저기가 하나 세 개. 개수 또 해수가 있죠? 자, 궁에 있는 놈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궁에 있는 놈들은 나중에 궁에 있는 놈들은 다 궁하고 같이 붙어 있는 놈들은 다 뭐가 되냐면 성이 돼. 궁하고 붙어 있는 놈들은 다 성이야. 그러면 성이 되려고 보니까 일단은 이 여자는 관이 있죠? 뭐가 있어? 아, 축토가 있더라. 축토가. 또 재관은 다 뭐라고 그랬어? 침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 정사가 있더라. 정사. 축도 있고 정사도 있고. 또 요 궁에 붙어 있는 놈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 이거? 묘도 있어요. 묘도 엄격히 따지면 묘도 뭐야? 성이야. 근데 재관이 성이 되면 뭐야? 재관이 성이 된 거는 정성이죠. 어, 정성이 돼. 그런데 요건 뭐야? 묘는 재관이 성이 되면 근데 궁 정성이 있는데 또 다른 성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재가 있으면 요거는 뭐야? 이건 다. 요것도 A냐. 아, 정성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뭐야 이거? 정성이 없으면 얘가 정성이 되는데 관이 없으면 뭐야? 정사가 정 남편성이죠 원래. 근데 정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뭐야? A냐. A니 그러니까 많구나. 그렇죠? 자, 궁도 많고 성도 많으니까 이 여자는 뭐야? 하여튼 천하의 반원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그러면 첫 남편은 누구야? 정성인 축이죠, 축. 그렇죠. 축 관이니까. 관이니까. 요게 남편이죠. 그러면 요건 뭐야, 요거? 애인이야, 애인. 하여튼, 제 침상, 내 침상이죠, 이거. 내 침상이니까 애인인데. 요 사람은, 요 여자가, 요 여자는 일단은 뭐야? 요 궁성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뭐야? 바람둥이죠? 아. 바람둥이다, 바람둥이. 바람둥이가 요걸 보니까 화생, 토하고 들어오죠? 요 남편 입장에서는 요건 뭐야? 애인이라고 그랬죠? 애인이 나를 어떻게 해줘? 화생, 토 해갖고 생해지죠? 그러면 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자의 애인을,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애인 갖는 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지, 네. 그러니까 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추워 죽겠는데 불을 떼주죠. 그렇게 봐도 되고, 화생토로 나를 생해주죠. 애인이 남편을 생해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 여자의 애인이 갖는 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왜? 재로 화생토 해주니까 돈이, 이 남자가 돈을 벌어주죠. 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그러니까 애인이 갖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저 일지에 뭐야? 고가 있죠. 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김인연에 충미 형충이 충이죠. 충미 충미로 들어왔어요. 고를 열고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계축 있죠, 계축. 이 계축은 거의 반록 관계로 봐. 왜냐하면 축 중에 뭐가 있어? 계수가 있으니까 거의 반록 관계로 봐요.